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애초 공개된 조건을 다 갖추고도 대출이 안 된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주한 지 1년 된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주민인 김모 씨 부부는 지난해 4월 아이를 낳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생아 대출 적격 확인을 받고 은행을 찾았는데 결과는 대출 거절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KB 시세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매매 건수가 적다 보니까 KB 시세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KB 시세가 없어서 실적으로 대출 실행이 어렵다. 은행은 직접 KB 시세를 만들어 오라고 주문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감정평가사를 구해서 의뢰를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감정평가를 받아오면 그때서 KB 시세를 반영해주겠다라고 황당한 의견을 받았죠. 단지 내 비슷한 경우만 수십 가구에 달합니다. 저희 단지 옆 1, 2단지 같이 있는데 23년생이 40명이 넘어요.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공동 부담해서라도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서류상 목적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대안한 뒤 1%대로 금리가 더 낮은 신생아 특례로 갈아타려 한 건데 대출 상환 용도로 기재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겁니다. 단순 이런 서류상에서 나온 글자 용도 부분에 대해서 수집을 잡으시니까 좀 당혹스러웠죠. 해석을 너무 까다롭게 한 게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그도 갈아타기 전 원래 용도가 주택 구입자금이라 대출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점검을 하고 나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이제 그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금리 1%대 대출에 3주 만에 3조 3천억이 넘게 신청이 몰릴 정도로 가계의 고금리 부담이 큰 상황. 억울한 배제가 없도록 더 적극적인 현장 지도가 필요합니다. SBS 이호건입니다.